어떤 간증 4266께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266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의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렛으로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리 소면이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또한 모든 문제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나사렛에서 해결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해결된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고 중복에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지금 성도들이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그 손을 얹는 그 자리가 다 치유될지어다. 나사렛에서 해결될지어다. 깨끗게 치유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가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다. 구강 건조증이 치유될다. 구강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 얹은 자에게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오장육부 모든 암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아토스가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니 모든 혈류암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콜레스테롤 모든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아, 또한 통풍이 치들지다. 간폐, 신장, 췌장, 오장육부가 치들지다. 모든 질병이 치들지다. 모든 부인병이 치들지다. 모든 소화과 질환이 치들지다. 아,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될지다.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지다. 아,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질지다. 아,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치유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질지다. 모든 폐질환이 치유될지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나사렛에서 명하는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에서 치유된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치유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촉촉이 내리고 어떤 간증 4266번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